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예전 영상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시 예전 머리로 돌아와 주세요 해서 다시 레이어드 컷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머리를 감았거든요. 타월 드라이 정도 해주고 머리를 자르면 제일 편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머리 감았으니까 머리 좀 잘라볼게요. 지금 머리는 층이 별로 없는 머리여서 네, 다시 레이어드 컷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밑에 머리를 좀 남겨주고요. 양쪽으로 머리를 나눠줍니다. 머리 길이는 많이 자르지 않고 층을 내줄 거기 때문에요. 머리를 잡아서 앞으로 바싹 빗어요. 그래서 밑에 머리는 놔두고 평행이 되도록 잘라줄게요. 또 이번에는 옆으로 빗어서 그대로 아까처럼 윗머리를 잘라줍니다. 또 이쪽도 앞으로 바짝 먼저 빗어서 손 잡은 곳과 평행이 되도록 잘라주고요. 또 옆으로 빗어서 또 마찬가지로 잘라줍니다. 뒷머리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서 한번 잘라주고요. 또 한번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전부 다 몰아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빗어서 손으로 잡을 때 빠지는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손에 잡히는 머리만 자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씩 머리를 빼서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머리 자를 때 쓰는 핀셋이랑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갔고요. 자, 빠르게 돌려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네, 한 번은 앞으로 바싹 빗었죠? 그리고 또 옆으로 빗어줍니다. 층을 어느 정도 내줄 거기 때문에 한 90도 정도 올려서 빗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머리 또 조금 더 내려주고요. 또 함께 잡아서 앞으로 바싹 또 옆으로 뒷머리 또 앞으로 갖고 왔네요. 그 다음에 옆으로 빗어서 이렇게 빗어서 보시면 뭐를 잘라야 되는지 여러분이 보여요. 네, 앞으로 바싹 가져와서 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네, 한 번 더 확인해 주려고 머리를 전부 다 한쪽으로 또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한꺼번에 또 다른 방향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앞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옆으로 한 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0.5cm, 0.3cm만 약간씩만 잘라줘도 머리를 세팅했을 때
웨이브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요. 옆에도 해주고 또 뒷머리도 가져와서 하고요. 또 귀 옆에 머리 앞으로 가져와서 잘라줬어요. 그리고 옆에 머리가 긴 부분이 있죠, 분명히. 네, 그 부분을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또 뒷머리. 뒷머리를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도 한번, 왼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잘라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뒷머리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다른 사람 머리를 잘라줄 때는 굉장히 좀 숙고해서 정성 들여 자르는데 제 머리는 그냥 막 대충 항상 자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앞머리. 이게 뭐 앞머리라고는 하지만 옆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가 되겠죠? 그 머리를 바싹 앞으로 빗어서요. 길이를 정해줘요. 위로 바싹 올려서 삐죽삐죽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잘라주면 되고요. 또 이제 길이에 맞춰서 옆머리 사선으로 길이를 맞춰줍니다. 짧은 쪽과 긴 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또 이쪽도 짧은 쪽과 긴 쪽을 연결해 줍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짧은 쪽, 긴 쪽 연결해 줍니다.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보면은 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서 네, 짧은 쪽, 긴 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옆머리는 옆으로 빗어서 또 옆으로 빗죠. 네, 그래서 앞으로 바짝 빗어서 한번 또 잘라주고 또 옆으로 빗어서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리 보고요. 이렇게 앞머리, 옆머리 연결 잘 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눈썹 칼로 머리층을 가닥가닥 더 내주겠습니다. 겉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잡아서 약간씩 돌리죠. 돌리면서 잘라주게 돼요. 네, 이 부분을 좀 자르면 훨씬 더 경쾌해 보여요. 앞머리 약간 짧은 부분하고 길이를 맞춰서 옆머리를 시작점을 그렇게 잡아서 눈썹 칼로 레이어드 해줍니다. 앞머리 조금 더 잘라주고요. 이쪽이 조금 더 길어 보이네요. 네, 좀 더 잘라주고요. 머리를 뚝 끊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르죠? 네.
이 부분 머리를 잡아서 반바퀴 돌려주고 네, 머리 레이어드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요 저는 한번 머리를 말려서 제 머리 스타일을 한번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자른 부분을 잘라줍니다. 제가 머리를 미용을 특별하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모자른 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줘요.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잘라주면 옆머리가 죽었던 옆머리가 또 볼륨이 또 살아나요. 그래서 최종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드라이를 하실 때 잘 말아서 뜨거운 바람이 열 쬐주시고요. 뺄 때가 중요해요. 뺄 때 서서히 빼주셔야 스타일이 완성돼요. 이렇게 서서히. 나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빼지 마시고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서서히 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니까 옆머리가 조금 더 레이어드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 요 머리. 네, 요 머리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요 머리가 조금 더 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확실히 레이어드를 해주면 볼륨감도 살고요. 얼굴도 조금 더 경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머리 손질도 훨씬 쉬워지고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가위하고 눈썹 칼 준비하셔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0.3cm 정도, 0.5cm 정도 한번 잘라보세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Thank you.